뭐, 오른손으로만 하나, 하나 떨어지면 안 돼. 하나, 다시 둘, 다시. 이상해요.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요.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. 이제 손바닥 서브 할 때는 끝나야 돼. 지금 계속 손바닥 서브 하는 거예요. 알아요? 손바닥 서브. 손날 서브를 해야죠. 손날 서브. 뭐 여러 가지가 안 되겠죠. 뭐 프로네이션이 안 되고 어깨 턴이 안 되고 토스가 너무 앞에 있고 안 봐도 그리고 공 내려오는 거 치고 다리가 점프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다 안 되는 거예요. 잘 될 땐 기가 막혀. 기가 막히게 그건 안 된다고 보면 돼요.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야. 그건 운이야. 뽀록이에요. 일로 와. 첫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. 봐봐. 하나, 둘, 셋. 간단하게 이건데 왼손은 한쪽에 놓고 오른손으로만 하나, 하나 해볼까요? 이렇게. 한쪽만. 서브를 그렇게 넣으니까 그 이상하죠, 그죠? 봐봐요. 조금 더 앞으로 가요. 너무 당기지 말고. 자, 어깨, 팔을 어깨 높이만큼 들어요. 그 다음에 얘를 내리고 있어볼까? 힘 빼요. 얘 힘 빼. 힘 빼. 힘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. 릴렉스. 손목에 릴렉스. 그 다음에 팔도 릴렉스. 여기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, 지금. 어깨 승모 힘 빼고. 힘 빼고 팔만 그냥 들고 있어. 내 손에다 올려놔. 발, 그렇지. 힘 빼고 얘만 간단하게 이 어깨 로테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돌아가는 거야. 안에 근육이 움직이는 거 느껴봐봐요.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? 네? 느껴져요? 다시 또. 오케이. 이제 한 발 뒤로 와봐요. 오케이. 또. 한 번 더. 오케이. 또. 계속. 둘. 오케이. 자, 한 번 더. 스톱. 이대로 있어요. 여기 10초 있을 거예요. 10, 9, 8, 7 버틸 수 있어요? 6, 5 버틸 수 있어요? 4, 3 버틸 수 있어요? 더 뒤로 와야지. 4, 1 버틸 수 있어요? 어? 어렵죠? 네, 좀 더 쉽게 해볼까요? 내가 얘를 돌릴 때 이 손목으로 손바닥으로 힘을 땡기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면은 지금 어깨가 로테이션은 되긴 하지만 지금 힘이 안 들어가요. 하나도. 이렇게?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손바닥을 이렇게 밑을 본다 생각하고 손등을 하늘을 보여주세요. 그리고 내가 땡길 때 봐봐. 얘를 어깨 힘으로 땡기는 게 아니라 체중을 약간 뒤로 넘기면서 이렇게 뒤로 약간 하면서 어깨를 뒤로 넘겨. 스톱. 이 힘을 주면 안 돼. 다시. 시작. 이거 봐. 여기를 올라가면 안 된다고.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야. 다시. 어깨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봐. 이제 오케이. 릴렉스. 손등 그대로 다시 내리고 그럼 이제 요거만 느낌이 날 거야. 이제 그죠? 다시 둘.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떻게 해요? 여기 어깨만 나요? 응? 그지? 손목에 힘 안 들어가지? 그리고 어깨 돌아가지? 그죠? 이렇게? 그러면 다시 원래 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뒤로 제껴봐. 갈 수 있어요? 갈 수 있는데 못 가지. 더 못 가잖아 여기가. 그지? 손목 릴렉스. 그 다음에 뒤로 제껴. 그렇지. 가. 이제 더 갈 수 있죠. 이렇게 더 갈 수 있죠. 오케이?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린다 생각해. 어깨 이대로. 그 다음에 손목 안으로 말아요. 이렇게 말아서 어깨 제낀다 생각해.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? 이렇게 힘을.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봐봐요. 이제 올라갈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. 하늘 향해서 이렇게. 그러면 손바닥이 앞으로 가죠? 손바닥 서브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오케이? 여기서 당길 때 손등으로 넘기면 내가 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손날이 보게 되지. 그러면 손날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손등을 돌리고 손바닥 앞으로 보니까 손바닥으로 가는 거예요. 이해돼요?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.
이 프로네이션 하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.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렇지. 팔꿈치 들고 손목 드랍. 조금 이 상태로 뒤로 가볼까요? 좀만, 오케이 그렇지. 어디서? 여기서 하나 제껴. 또 손등 먼저 가지 말고 하나 그렇지 잘했어요. 또 내리고 이제 팔꿈치 위치 유지하고 시작. 하나 그렇지 오케이. 또 둘 오케이. 그 다음에 왼쪽 여기도 해요? 네 왼쪽도 셋 해야죠. 자 다시 로테이션을 알아야 되니까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하나 그 다음에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다시 왼쪽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하나 내리고 아니 하나 하나 토스 트로피 포지션 오케이? 토스 트로피 포지션 토스 트로피 포지션 하나 나 내리고 나 다시 하나 땅 셋 네 그럼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앉아봐 시작 하나 둘 셋 무릎 요 리듬이에요.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휴 가야 돼. 하나 둘 셋 휴 하는 거야. 이제 때리는 거야. 이제 이렇게 할 거야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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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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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도 오른손 잡고 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. 그렇지. 그 상태에서 하나 떨어지면 안 돼.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. 여기서 아니 안 앉아도 돼. 이제 그냥 손 여기 요 로테이션만 해봐. 하나 하나 요거만 하나 하나 또 움직이지 말고 팔꿈치 네 그렇죠. 그만 돌아가게. 나서 공을 스냅할 때는 이 느낌으로 스냅하는 거야. 아, 오케이 또 봐봐 손목 이렇게 제끼지. 제끼면 안 돼. 이대로 그렇지. 둘 둘 둘 이렇게 둘 이렇게 두 개만 더 오케이 잘했어요. 자 일로 와. 이제 라켓 들고 와. 도는 거 느껴졌어요 지금? 어디요? 여기 어깨? 내가 펴질 때 팔이 펴질 때 돌아야 안 돌아요. 뭐가? 팔이